그 참빛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걸 이제 홀테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더 이어서 뭐가 나냐, 발로 굴리는 건 이제 호롱기 나왔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왔잖아. 기름으로 돌아가는 거, 발통기. 자, 발통기 한번 돌아갑니다. 박수 한번 주면서, 발통기! 여기 섬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네. 조그만 이제 소형 선박. 소형 선박은 이제 적다 보니까 백고동 소리가 좀 적네. 자, 소형 선박, 백고동 소리. 저리요, 적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저런데 중국에 이제 배 타고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을 그럴 건데, 그 보면 이제 여기 군산항에 가면은요, 바로 찐짜와 썸프라와 이런 게 있죠. 그건 이제 기통수가 세가지고, 백고동 소리가 좀 요란하네. 혹시 그 보청기 낀 사람 있으면은 이거는 진짜 소리를 잘 들어야 되네. 근데 이번에는 인공위성 소리. 보청기 혹시 낀 사람 있어요? 뭐 보청기 제대로 잘 끼셔. 자, 인공위성 소리 갑니다. 들렸어요? 아, 보청기 제대로 끼라니까. 자, 다시. 자, 인공위성 소리. 인공위성은 소리가 안 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번에는 내가 우리 그 진성이 가수 노래 보릿고개라는 노래 한 곡 더 인사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오셨으니까 엿장사가 뭐 엿을 팔아야지 뭘 팔겠어, 뭐 몸을 팔겠어, 뭘 팔겠어요. 어제는 비 와가지고 완전히 좆대고, 또 우리 또 지난주에는 눈이 펑펑 내린 바람에 완전히 엿장사 엿먹고, 오늘은 날씨가 좀 좋네. 그래도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엿이라도 사주면 저희가 또 힘을 내고요. 사실 우리 각설이 또 단원이 여기 보면 TV 한국 스마트 방송, 저희가 또 공연 예술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자전 낭비 기금 마련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텔레비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보신 분을 보시고, 그렇죠? 저희가 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또 방송국에서 나오셔갖고 이렇게 또 좋은 일 한다고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러네. 그리고 유튜브 같은데 보면요, 저희가 전국으로 공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어요. 예, 바로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공연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도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도 보게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멋진 이런 공연을 위해서 여러분들 선사를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기 바로 품바맨이야 우리 장태부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하셔요. 방송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즐거움도 주지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불이없기 도끼도 많이 이렇게 또 기부도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릿고개 한 곡 더 인사 한번 드릴게요. 철이야 바치고 겸해. 감사합니다. 엿 드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거치게 형, 형도 그 문지기 하러 온 거 아니잖아. 엿 하나 다 주시오. 열심히 하잖아. 엿 하나 팔라고 그러네.
여러분도 시간 또 드릴게요. 노래 한 곡씩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프지 마라 저기요, 경례입니다.